카페에서 커피를 내려주는 바리스타가 교도소 수감자로 구성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형자를 변화시키는 아시아 최초 비영리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이야기인데요. 한국교회가 연합해 설립한 교도소에서 가족 만남의 날이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김효미 기자입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손놀림. 커피를 내리고 있는 건 바리스타가 아닌 소망교도소의 수감자입니다. 소망교도소 안에 있는 로뎀 카페는 수용자들이 직업 훈련원에서 딴 바리스타 자격증을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자 가족 만남, 멘토링 상담 등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카페에서 근무한 지 3개월 된 수감자 A씨는 다시 한번 의욕적으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직업 훈련원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사명감과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밖으로 나가서도 더욱 성실히 주변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한국교회가 교화를 목적으로 연합해 설립한 소망교도소는 취업을 통해 수영자들의 성공적인 교화를 돕습니다. 입소 시 3개월간의 신입교육으로 신앙을 갖게 된 재소자들도 있습니다. 뭐 기도회도 있고 또 성경 공부도 있고 형제들이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해 듣는 그런 시간과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복음을 영접한 형제들도 많이 있고요. 소망교도소의 특별함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거듭남과 회복 공동체라는 핵심 운영 철학에 맞춰 신입 교육을 마치는 날 수료식에선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도소 내에서 진행된 이사회를 마친 김사만 목사는 자신도 수영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말로 수영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곳에서 변화되어 나가서 사는 삶은 그와 그의 가족을 온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의 아픔과 잘못을 가족들이 잘 포용해 주시는 것, 이것이 제일 귀합니다.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은 수영자들이 변화돼도 출소 후 가족들이 준비돼 있지 않으면 적응이 힘들다고 강조합니다. 가족들과 접촉면을 늘리고자 준비한 세족식과 편지 낭독 순서에서는 수영자와 가족 모두 눈물을 흘립니다. 전 세계 교정사역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제교도협회 한국본부와 업무 협약식도 가졌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고치는 게 제일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는 소망교도소의 수용인원은 남자 400여 명으로 약 55%가 강력 범죄자인데도 재범 비율은 다른 교도소에 비해 낮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망교도소의 사역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